화면 직관 타이밍 돌아야지. 한 450점 가고 떨어진 것 같다. 30초 남았습니다. 방랑자라고 길을 잃은 것 아니지? 명예는 이름이 아니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잎사귀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? 이건 이륙갱이야. 이륙갱이야, 이륙갱. 너무 뻔했어. 진짜네. 너무 뻔했어. 갈리오로 뻔, 갈리오 카밀은 수도 없이 많이 당했어. 그거 아닌 것 같은데? 너무 뻔했어. 내가 보기엔 얘 도발은 다른 건가? 도발 찍은 게이지 생기나? 그거 막? 도발은 그런 아닌 건가? 야, 왜 그래? 진짜 미쳤네? 가, 탑 갈리오로 뽑은 거부터 애초부터 갱 부른다는 이건데 너무 뻔해. 또 오나? 제가 저 갈리오라고 방심하다가 한 카밀 갈리오 상대로 한 10데스에서 게임 진 적 있어요. 그냥 싸우면 도발 걸고 죽는 거 그런 식으로. 도발 걸리면 죽는다고 봐서 야 완전 잡을 것 같은데? 엄청 쉽죠? 갱이 안 오면 엄청 쉬워. 제티님 하이요. 갈리오 상대할 땐 무조건 갱. 갱이 제일 중요하지. 텔은 한번 아껴야겠다. 한번 죽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. 갈리오 노플. 내가 진짜 이륙갱인 거 못 봤으면, 만약에 초반 잠수 타가지고 저 이륙갱인 거 못 봤으면 진짜 끝도 없이 말렸을 것 같다.
좀 무리하고 뒤에 가자. 와, 즐겨보소. 봐봐, 진짜 왔어. 바비 세전이 안 불렀으면 이거 또 죽었다. 그냥 진짜 갈리오랑 맞다이 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. 도발 걸리면 그냥 죽었다 보면 돼서. 카밀 직관 타이밍 노려야지. 아, 집 갔다가 바로 오는 거 보소. 타고 날라오려나? 브론즈님 하여. 근데 진짜 지긋지긋하게 오네. 역시 갈리오 카밀일까? 이거는 그냥 카밀까지 부른 다음에 2대1을 해보자. 카밀까지 부른 다음에 2대1을 해보자. 반초 형님 별풍선 한 개 정말 고맙습니다. 하나 감사합니다. 아예 카밀을 불러서 2대1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아, 이제 투패도 있구나. 3대1이겠네 그럼. 정이 말은 그럴싸하지. 근데 이거 뭐야? 야,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? 나 세주안의 기동신 처음 보는데? 아니, 저거는 갱을 많이 다녀도 별로 안 좋아. 세주 아니다. 진짜 오지게 다녀야지 그나마 쓸모 있는 정도. 세즈아니가 좀 다이브 같은 거 많이 치는 챔프라 닌탑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. 헤르메스다. CC기 최대한 줄이거나 데미지 최대한 감소시키는 건데, 다이브 치실 때. 전판 져가지고 그냥 찝찝해서요. 또 한번 날리게? 못 막았다. 아, 다행이다. 지금 내가 보기엔 계속 카밀이 턱 보고 있는 것 같아. 지금 계속 이점에 있으려나? 진짜 있었네. 감으로 와다박았는데. 진짜. 아, 개소름 돋았어 진짜. 바로 날라올 줄 알았어. 바텀에 아예 시야가 없더라고요 카밀이. 근데 이게 탑만 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카밀 갈리오를 뽑은 이상 거의 주우 수준일걸요? 주우일 것 같기도 해. 아니, 주우일 것 같아. 팩팅 아니면 못 뽑아야죠.
사람 하나 망가지는 순식간지. 플래시 썼어야지 이 자식아. 끝났죠 게임. 내가 하도 많이 당해서 이런 이걸 예측까지 한다. 거의 헬퍼급이었다. 원래 그거 한번 죽어줬어야 됐는데 막 그것까지 안 죽어주면 진짜 대박이지. 쿠제야 이번 거 잘했다. 이번은 좀 잘한 것 같아. 이제 텔포 한번 써도 되겠다. 원래 계속 죽을까봐 계속 텔포 아껴놨는데 복귀하려고. 한번쯤은 괜찮겠다. 아직 카밀이 오겠지? 카밀이랑 투표가 오겠지? 지금 왔거든요? 한번 유도 좀 해볼까? 알람이 떠버려. 맞죠? 아, 죽는 줄 알았다. 죽었어. 승리의 알람이다. 아, 저축 못 피했다, 와일드카드. 까비. 승리 못 피했네. 와일드카드. 방전사 뽑지 뭐. 이미 게임 끝난 것 같은데. 상대 멘탈도 다 터진 것 같아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방금은 좀 아쉬운 게 세주안이 궁이 좀 멀었어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원래 나 안 죽고 사는 건데. 지금 아마 이거 가면 카밀이 있으려나? 카밀하고 관료 둘 다 있을려나? 이쯤 있을까? 야 좀 멀다 얘들아. 와. 아, 코르키가 저거 앞발길이었어. 아, 선물 꾸러미였던 것 같은데. 꾸러미였던 것 같아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저렇게 카밀 갈리오 만나면. 괜히 갈리오 쉽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살리세요. 어떤 챔피언은 그냥 카밀 갈리오만 조심하면 돼. 진짜 쥐어 뜯긴 적 있어 저한테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2v2
이글린하고 저거죠. 카밀 갈리오. 이거 원래 상대 팀 그 전략이 탑을 터트려가지고 이긴다는 건데. 파란 카드 신화야? 신한 카드 밑이었네. 볼거 같으면 그냥 지냈겠다.